보는데 A팀에서 한 글자로 된 발바닥 이름을 하나 적어주시는데 그래서 말 발바닥, 뭐 닭 발바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를 적어주시고 B조에서도 한 발바닥 이름을 정해주세요. 근데 한 글자로만 돼야 돼. 뭐 G도 되고 곰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 정해주시고 해서 C조에서도 발바닥 하나만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예요? 팀장. 말도 되고 아싸 우리 말고 뭐 젊은 분 시키죠. 그래? 젊은 분. 더 젊은 분. 닭벌마다, 예, 닭벌마다, 여기 닭벌마다입니다. 여기, 공발마다, 아, 공발마다. 여기는 무슨 발마다? 닭발마다, 공발마다, 닭발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발바닥 이름을 정했거든요. 자, 이쪽 A조는 닭발바닥입니다. 닭발바닥. 자, B조는 공발바닥. C조는 학 발바닥 발바닥. 자 우리 조장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조장. 아 감사합니다. 여기 C조는 조장이 누구신가요? 아 맞죠. 우리 때 노성철 목사님만큼 잘하시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요. 조장은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저랑 똑같이 모션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두 손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우리 본인의 닭발, 그러니까 발바닥 이름을 먼저 하시고 여기는 이제 닭발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처음에 본인 거 하실 때는 닭발바닥, 그 다음에 다른 데를 지정,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조장님께서 다른 데를 지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지정하실 때는 여기는 곰발바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 곰발, 아, 닭발바닥, 곰발바닥. 그리고 여기서는 곰발바닥, 닭발바닥. 그렇지. 여기서는 닭발바닥, 닭발바닥.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연습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닭발바닥 떠주세요. 시작! 닭발바닥,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닭발바닥. 어, 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조장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죠? 다른 발바닥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본인 발바닥을 지정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다 같이 닭발바닥 다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조장만. 조장이 다른 발바닥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바닥. 그럼 학벌바닥을 불렀잖아요? 그럼 학벌바닥은 다 같이 학벌바닥을 받아주시고 두 번째는 조장이 다른 데를 부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해요. 처음에 이게 빨라서 아, 못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닭발바닥부터.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 먼저 좋죠. 조장님께서 뭐, 예, 일어나시는 거 혹시, 네.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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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발바닥부터 한번 시작해봅니다. 자, 시작! 닭발바닥,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닭발바닥, 학발바닥, 학발바닥, 곰발바닥, 곰발바닥, 학발바닥. 근데 아까 곰발바닥에서 처음에 다 같이 하는
하시는 걸 좋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조장만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다른 분들께서 같이 막 하발바닥 막 부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딱 이제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조는 벌칙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서 시스러운 벌칙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요 하발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점점 빨라질 수도 있어요. 자 숨겨주시고요. 원래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나 한 번이나 그냥 동글바닥 한 번이요. 언제부터? 가봅니다. 자, 시작! 닭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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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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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닭발바닥!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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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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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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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발바닥! 곰발바닥! 닭발바닥! 닭발바닥! 자, 여기서 곰발바닥에 우리 이경일 선배님께서 같이 부르셨어요. 네. 하시면 안 되는데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B팀 곰발바닥 다 한번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식당 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인의 소망을 엉덩이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영어로, 필기체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영어로 엉덩이로 글씨를 쓰는데 문맹자가 여기 한 사람 있어요. 네, 문맹자가 있으니까 그 보호자가 대신 좀 써주든지 어떻게 지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자가 런스키자라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봐서 보세요. 이게 뭔지. 자 장사꾼 중에서 못 팔고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못 팔았어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원님. 못장수. 아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 못을 주로 파는 그 가게 이름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철물점 주인! 못 팔고도 돈 받는 사람.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연습이요? 연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뭘까요? 잘 사는 사람 말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일까요? 목수! 이야, 맞았어요. 못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죠? 네, 맞았어요. 자, 선물은요. 장모님, 우리 선물이 없죠, 그죠? 선물은 채점이 끝난 다음에 중간 채점 시간에 선물을 주고 네. 지금은 그때 없으니까 선물은 비주얼에 다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각 조에서 한 분씩 좀 특이하게 생기신 분을 좀 뽑아주세요. 특이하게 생기신 분. 네, 한 번만 좀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요, 아니요. 생각만 하고 계세요. 생각만 하고 계세요. 보지 뽑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요. 1조에서 대표로 한 분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조에서 대표로 한 분만 나와주세요. 특이하신 분은 아니면 괜찮고요. 좀 인간관계가 좀 넓으신 분이 나오시면 좋습니다.